세미나? 아, 네. 이거 세미나는 이미 끝나긴 했었는데, 그 2월 27일에 이미 했었고, 챗 GPT가 이게 여기가 일본에 있는 디지털 문화 연구소더라고요. 정확히 어디 대학에서 어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디 소속 대학에서 센터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챗 GPT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문학 연구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뭐 딕셔너리 마커스 태스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기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네. 아래 그 저는 사실 여기 센터를 발견한 게더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센터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그래서 Center for Open Data in Humanities라는 센터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는 오늘 알게 됐거든요. 혹시 두분 선생님 아시나요? 나는 처음 봐가지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저는 이런 센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자료도 많고 세미나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 팔로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랑 다 팔로우를, 유튜브까지 다 팔로우를 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네.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면,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깃허브 다 팔로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하는 게저 IIIF. 아. 예전에 김바로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미지 여기구나. 프레임을.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일본 쪽 고문원 자료? 큐레이션 하면서 사용하는 OCR 같은 거 하는군요. 기본적인 그런 거고, 여기서 아마 크로넷도 아마 여기하고 연계해서 아마 진행했을 텐데, 일본 초서 해독 이거 아니야? 관련된. 킨다이 오시아. 이게 여길걸? 그러니까 여기서 아, 뭐 저걸 저렇게. 많이 했어요, 그동안. 네. 굉장히. 근데 저기 네. 있네, 크로넷 텍스트 에디터 가운데. 저게 뭐냐면은 일본 그 초서 해독 관련된 편집기여서. 데이터 세트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학술지 이런 식으로 꾸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데이터 중심으로. 뭐 고민을 해보고. 근데 여기가 살짝 아쉬운 거는 기술 위주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 관련된 기술이긴 한데 어쨌든 기술 중심으로 저 이거 보고서 생각났어요. 네. 기술 인문학 그 IIF 보면은 너무 인문학을 위한 기술이긴 한데 조금 기술 편향적이다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몇몇 논문들이 그랬어 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는 카이스트 얘기들. 아, 네, 퀘스트. 우리 카이스트.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매 학기 콜로퀴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콜로퀴엄이라는 게, 일종의, 카이스트에, 다른 학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콜로퀴엄이 일종의 문화예요. 각 과에서 콜로퀴엄을 다 열어요. 그래서, 전산과, 뭐, 기계공학과, 그래서, 대학원생들 다 세미나 수업을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 콜로퀴엄을 듣는데, 아쉽게도 보니까 이게 줌으로는 요번엔 제공 안 한다고, 요번 학기부터는.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고. 왜요? 이제, 예? 네? 좀 해줘. 아니. 좀 해줘. 말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하기 그렇지.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또 이제, 말문이 막혔어.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 그리고, 계산사회 과학 분야인데요. 좀 디지털 인문학 분야라고 하면 저희 주식회사 난마의 대표 하시는 저 김기영 대표님 강의가 하나 있고 오민욱 교수님은 전북대 이제 스페인 중랑 서반어 그죠? 그래서 서반어, 서반어, 스페인어. 서어 문학과 네 그래서 나 지금 어제 잠을 잘못 자서 오늘 연구자연 썼습니다. 언제적 용어야, 서반어는? 요즘 근데 일제기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요즘 조선일보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오민욱 교수님은 그 카이스트 겨울학교에도 참가를 하셨고요. 전북대학교에서 한 여러 분이 오셨어요. 전임하고 계신. 그래서 저 4월에도 전북대학교 강의도 갑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오시고 그 스페인 중남미학과 교수
계신다. 여기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소설 연구 이런 식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 소개해 주는 자리가 있고, 직접적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저두 가지일 것 같고요. 그 아래는 뭐 HCI나 통계나 약간 사회과학 쪽, 데이터 사이언스 쪽 연구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HCI. HCI도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네. 제가 잘 못해가지고. HCI 소문이야. 저도 연구실에서는 많이 했는데, 문화기술대학원의 어떻게 보면 메인 토픽 중에 하나인데 잘 부르고. 아, 그죠. 3월 29일날 차미영 교수님. 차미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산학부, 전에는 문화기술대학원도 계셨고, 지금은 문화기술대학원 겸임인데요. 소셜 컴퓨팅이라는 분야, 그러니까 사회과, 그 사회의 현상을 어떻게, 인문사회과학적인 현상을 데이터로 볼 것인가 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NLP도 하시고, 그래서 저 강의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넹. 좋을 것 같은데, 줌이 없으면. 아, 네,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거 카이스트 가라고, 여기를? 우리는 N4가 어딘지도 몰라. 네, 알겠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렇게 어려워, 카이스트에서? 직원분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 담당자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는 교내 구성원들을 위한 행사니까 네. 그런 거죠. 흥 미어. 아, 다음. 빨리 다음. 네. 다음도 아우씨. 또 뽑아요? 네. 네, 그래서 온라인 입시 설명회가 있고요. 카이스트 이번에도 대학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석사만? 네, 아직 박사는 이번에 이제 이게 두 번째 기수죠, 2기. 그래서 이 석사과정 학생들이 졸업할 때좀 박사를 시작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석사만 뽑고 가을학기 입학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명회를 3월 30일날 하고, 물론 저는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뭐 전임 교수님들 우선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상품권도 준다고 합니다. 그 일기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아, 그런 것도 여기서 말해도 되나? 아, 말하면 안 되나요? 주는 게 정보가 아닌데. 농담입니다. 4명 들어왔습니다. 아, 네 분이구나. 여기 다 근데 해서? 이기도 비슷하겠네요, 인원이. 원래 한 학기가 6명에서 7명 정도 뽑는데, 이번 1기가 좀 적게 뽑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00명이라고 두 자릿수를 적은 것 같습니다. 1학기 때좀 어우. 꿀정보, 꿀정보. 네, 이건 뭐이 정도면 꿀정보죠. 네네. 어차피 입시 설명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꿀정보. 근데 근데 그 여기. 4명이 전공이 다 다른 거잖아요. 디지털 인문학일 수도 있고, 계산사회과학일 수도 있고, 언어심리과학일 수도 있고. 아, 그쵸. 네네네. 트랙이, 뭐, 네, 다르죠. 다르니까. 트랙을 이제 찍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기. 근데 보통 이공계 쪽에서는 랩실까지 미리 커넥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신 거죠? 여기도 컨택하셔야 돼요. 네, 아마 될수 있으면 컨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 인문사회계 쪽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니까 네, 그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네. 그 컨택이란 문화가 있는데,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연구실, 그러니까 지도교수로 관심 있는 사람, 뭐한 사람한테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계시면, 그래서 이메일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력서를 준비해 주세요. 교수들은 바쁘기 때문에 한 장, 무조건 한 장, 많아도 두 장까지 무조건 이력서를 PDF로 준비를 해서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의 연구를, 최근 연구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비슷한 걸 하고 싶다. 그냥 궁금해요 이러지 마시고, 제발 그 조사를 좀 해주세요. 조사. 교수님의 최근 연구를 봤는데, 나는 내 연구 관심과 이렇게 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안 하면 사실 좀 힘들죠. 그래서 아또 새로 오신 교수님도 두 분이 네 분이 오셨는데, 두 명이 지금 오셨고, 또두 분이 여름에 오세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교수님들 소개는까지는 거기 가서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김동훈 랩실이요. 교수님은, 네, 김동훈 교수님은 분석 철학 하시는 분이에요. 분석 새로 철학 오신 분 아닌가 전공. 이번에? 네,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분석 철학이 이제 무슨 분인지 잘 몰라서, 그 양상 논리 이런 거 아세요? 잘 모릅니다.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기, 어느 네, 분도 김태균 교수님은 새로 여름에 오실 것 같고, 지금은 정치학 하시는 분이고, 네, 정치학.
계산 다 해봤죠. 지금 노스웨스턴에 유명한 그 연구실에 계세요. 네, 네트워크 사이언스도 하는. 그리고 우동현 교수님이 이번에 또 새로 오셨고, 국사학 전공이세요. 간사. 네, 그래서. 네. 잘 모릅니다, 사실. 저번에 최근에 이제 인사 처음 했고요. 다음에 연구실 찾아가서 네, 놀러 가게 됐고, 전범 교수님 뭐 제 지도교수님. 네. 랩실 안내가 어디 있어요? 랩실. 아, 아직 이게 랩실 운영하는 연구실이 아직, 랩실 홈페이지까지 연구실은 없어요. 네. 아, 교수단님까지? 네네, 아직은 교수단이고요. 네. 저희 김준영 교수님도 새로 오셨어요. 경제학 전공하신 분. 네. 김준영 선생님? 네, 여름에 오십니다. 네, 아직은 안 오시고, 여름에 오십니다. 계산사회가 인구경제? 네, 계산사회가 왔죠. 네 분의 교수님이 보강이 됐습니다. 네. 카이스트 방송이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고. 넘어가시죠. 네. 저한테도 네.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문사회 쪽은 입학, 사실 이문사회 쪽도 석박사 레벨이면 커넥을 먼저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석박사는 학교 물론 봐야죠. 학교도 봐야 되는데 교수 보고 오는 거예요. 교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의 연구 분야하고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런 걸 하시네? 근데 나도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비슷한 방향이네? 그러면은 입시 전에 연락을 한다고요? 비리 아니에요? 비리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고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석박사급이라면. 그래서 미리 메일을 보내는 거죠.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CV, 그러니까 간단한 이력.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교수님 무슨 연구를 봤는데 저도 무슨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한번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해면, 사실 교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뭐 줌으로라도 한번 만나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저는 여기 전임교원도 아닌데 줌으로 벌써 한 3명 정도가 저 여러분 저한테도 상담은 가능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전임교원 선생님한테. 네. 결국은 전임교원 선생님한테 가야죠. 근데 김현수님 상담 받는 게 맞죠. 왜냐하면 네, 박사 레벨 정도 되면은 석박사 신입생들한테 먼저 소개시켜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수가 하는 말과 이제 또 석박사 레벨에서 하는 말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뭐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주 많이 컨택해 주세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